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 주머니고요. 주머니 여기 먼저 스티치 먼저 넣을게요. 이거는 제가 마네킹에다가 입혀놓고 다시 한번 위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커프스 양쪽 끝 박으시고. 이것도 한번 다림질 하시면 좋습니다. 하고, 자, 이거는 안단이거든요. 여기 오브룩 치실 때 여기 이렇게 오브룩을 쳐서 가지고 오세요. 오버에이지 가장자리 이렇게 이거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는 소매입니다. 물리셔야 됩니다. 자, 작은 쪽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핀으로 꼽으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으실 건데요. 여기는 안으로 다 넣으시면 안 박힐 겁니다. 여기는 박힐 정도로만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핀봉 작업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가장자리를 박으세요. 자, 저는 그냥 박겠습니다. 여기 끝은 안으로 다 넣으세요. 그래야지 커프스 길이가 맞습니다. 여기 빼지면 커프스 길이 작아서 작거나 이제 크거나 크겠죠? 덜 넣으면 그러면 주름을 더 잡으셔야 돼서 계산을 또한번더 하셔야 됩니다. 자, 끝에 박으세요. 작은 쪽이 겉이 올라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박을 수 있는 정도로만 붙여지지 않게 이렇게 박으시고요. 여기는 안쪽에서 이렇게 박을 거라 조금 겹쳐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자, 여기 끝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안 박히면 그 겹치지 않으면 좋습니다. 사선으로 한번 박아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두시고요. 뭐 남는 거는 자르시고 자, 여기 주름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표시를 안 했네요. 주름 넣어 주세요. 자, 주름이 이쪽으로 이렇게 박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싱으로 한번 박아 주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뒷판을 그냥 박았네요. 뒷판 중심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앞판을 연결하세요. 앞판 어깨 연결하세요. 안단을 지금 박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안단을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박으세요. 시점 밑에까지만 1cm. 자, 바늘 꼽아놓고 저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되돌아박기 하시고 이렇게 두세요. 두시고 자, 여기를 제가 다리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를 제가 누름상침을 할게요. 누름상침을 해도 돼서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일단 오브록을 쳐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여기를 이 여기 옆산하고 목 그 암호를 다 오브록을 쳐서 가주세요. 소매도 밑에 여기만 빼고 오브록을 다 쳐서 가지고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게 지금 소매거든요. 이렇게 했고 여기 밑단만 빼놓고 오버헤지를 이렇게 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소매를 먼저 다룰게요. 자, 그 전에 자, 주머니를 제가 표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머니 먼저 좀 다룰게요. 여러분들도 위치 확인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끝 스티치 넣을게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는 자,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를 안으로 제가 이렇게 꺾어서 가지고 왔고 여기가 이렇게 비겠죠, 그죠? 자, 얘가 중심이에요. 그 센터 프론트 라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 실표뜨기 한 거랑 만나야 돼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핀을 꼽을게요. 이게 이제 뒤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뒤 보세요. 뒤는 지금 이렇게 됐어요. 뒤가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안쪽에 여기 가위집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얘가 이렇게 덮이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는 가위집을 넣어서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고 얘가 일부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제가 꺾었어요. 여기 그 가장자리에 이게 보이면 비기 싫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 밑에하고 위하고 다 꺾어서 이 모양이 되게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안쪽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깔끔하게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남은 걸로 제가 얘를 접어서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기가 어쨌든 잘려야지 이거를 접을 수가 있고 자르면 여기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생겨서 이거를 어딘가에 감춰야 되거든요. 그냥 두면은 얘가 밑으로 이렇게 처질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마무리를 한다고 해도 밑으로 처질 거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라서 얘를 이 안쪽으로 넣고요. 여기 안쪽에 이 시접을 잘라서 얘를 위로 꺼냈어요. 이렇게 해서 끝을
제가 접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름이 딱 맞게 이렇게 해서 여기랑 딱 맞게 이렇게 꺾었어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다 눌러 박으려고. 여기 어차피 덧단이잖아요, 그죠? 이게 안 박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만 박아도 되는데 여기는 박아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깔끔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시고 여기를 이제 제가 눌러 박을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겉에서 지금 여기 그 시접 이런 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겉에서 이렇게 그 원단을 들쳤을 때, 옷을 들쳤을 때 안쪽에서 시접이 보이면 안 되니까 비기 싫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스티치를 한번더 넣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박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박아줄게요. 덧단 안쪽으로 넓게 들어간 덧단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얘랑 딱 맞췄어요, 제가. 여기. 해주고. 이 옷은 여기만 깔끔하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4cm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되돌아박기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다 바이오스 쌀 거라. 이렇게 하시고. 자, 얘가 지금 거치거든요. 여기 안쪽에 제가 이거 가위밥을 잘못 넣어가지고 걔가 잘렸어요. 이렇게 안쪽에서 봤을 때 시접이 밖에서 보이면 안 돼요. 여기를 제가 조금 박아줄게요. 한번 더. 여기를 선을 하나 박겠습니다. 더. 시접이 보이면 이렇게 하세요.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접 안 보이게 제가 1.5cm 정도 위로 하나 더 박을게요. 하면 깔끔하게 돼요. 이렇게 되셨습니다. 두개 박는 게 싫으시면 이걸 박으시고 얘는 다른 마무리 여기를 끝을 그냥 박아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일단은. 근데 두 개를 이렇게 박아놔야지 깔끔하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단추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바이어스 싸는 거라 제가 여기 시접 1cm를 목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앞판에 여기 곡선이고요. 언밸런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보니까 안단을 띄어서 박아서 뒤쪽으로 젖힌 다음에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띄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하려고, 바가 뒤집으려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1cm로 박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져요. 이렇게 안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안단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봉제는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옷이 좀 값어치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렴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처리 하나라도.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거든요. 트임, 시작점. 자, 여기서부터 박을게요. 1cm. 일어나지 않게.
있고요. 자, 이거를 시접 잘라서 이제 시치임해서 여기는 그냥 두셔도 되는데요. 여기는 그냥 두시면 안 될 거거든요. 0.5만 곡선이면 이제 잘라서 시침해서 뒤집으세요. 그냥 뒤집지 말고. 기성복은 그냥 할 겁니다, 아마 여기.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를, 잠시만요. 여기를 이거 누름상침하면 하기 좀 편하실 거거든요. 누름상침 좀 해보실래요? 자, 1cm 정도 떨어져서. 그래서 이 맞춤복 하는 사람들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 옷 만드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일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취직을 할 수가 없었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맞춤복에 경력자로 일단은 취직을 못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시침해서 제가 이걸 5cm 했거든요. 요거 다림질해서 요렇게 하면 그냥 다림질해도 돼요. 요 정도는 모직이나 이런 거는 시침하셔야 되지만 다림질해서 5cm로 이렇게 해서 꺾어서 제가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하고 자, 이거는 소매를 제가 먼저 다룰게요. 자, 이게 여기가 소매 다는 손이거든요. 여기가 소매 달리는 손이고 이게 당기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이게 먼저 달아도. 근데 당길까봐. 자, 이쪽이 지금 뒷판이고요. 앞뒷판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트임이 이쪽에 있어서 이게 뒷판이 맞습니다. 자, 1cm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기도 시접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시접 빼고 박으세요.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옆선 박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 겨드랑이 먼저 맞추시고요. 저 밑단이 해결이 안 됐어도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시접은 가름솔 하셔도 되고 그냥 위로 넘기셔도 되거든요. 아래로 넘기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 시접 자체는 그거는 이제 그 작업자들 마음이거든요. 자, 저는 소매 쪽으로 넘길게요. 여기가 당길까봐 이 여기가 그래서 시접으로 안 박은 거예요. 여기 포인트 잘 맞추시고 자, 이렇게 해서 트임 있는 데서부터 박을게요. 핀봉 작업 다 하고 하세요. 자, 요거 얘 젖히고 포인트 잘 맞추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앞판은 밑단 얘 여기 이렇게 해서 1.5, 1.5에서 이렇게 꺾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시접 많이 그 안단을 많이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직선이라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겨드랑 맞추시고요. 시접은 저는 소매 쪽으로 요거는 작업자 맘입니다. 시접 넘기는 거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커프스를 달아도 돼서 제가 커프스를 다룰게요. 밑단하고 목은 맨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기대되네요. 자 옆선 시접은 뒷판으로 넘기세요. 네 뒷판이면 이쪽이네요. 작은 쪽. 자 여기 살짝 모질라게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놓고 하셔야지 조금 일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모질라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딱 맞으면 좋고요. 안 맞으면 주름에서 조절하세요. 하다 보면 조금 모질라거나 남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계산 잘 하셨으면 맞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오차가 생겨서 그런 거죠. 의도치 않게. 이번에는 얘를 다시 뒤집으셔서 미싱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완성도가 높아요. 그거 보면 알아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맨날 완성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먼저 박지 마시고 밑에 먼저 박으세요. 봉제한 거 안 보이게 안으로 쏙 넣으셔서 0.5 자 우리 의료학과 친구들은 이것도 다 그려서 해요. 잘 반드시 못 박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적어도 지저분하게는 안 박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방법이 다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안 했거나 찾았는데도 아직 덜 찾았거나 그래서 그런 거죠. 방법이 무슨 일이든 보면 없지는 않아요. 그걸 제가 공부할 때 알았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붙여서 가지고 오세요. 반대쪽은 제가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끝이 마무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박으시면 더 마무리가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는 해서 가지고 올게요. 밑단을 제가 이렇게 해서 꺾어서 5cm로 꺾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게 뒷판입니다. 뒷판은 2cm예요. 이렇게 해서 꺾어서 가지고 오시고 여기 예쁘게 좀 하세요. 여기가 얘가 이렇게 젖혀지면 시접이 여기 너플너플 남아요. 얘를 끝을 이렇게 해서 여기 안으로 넣으세요. 이렇게 되셨죠? 자 밑단 먼저 박을게요. 자 여기는 되돌아박기 좀 하세요. 틈 있는데 그냥 두시면 찢어질 거예요. 아마 미어져서 자 이렇게 해서 핀봉 작업 하시고 하세요. 제가 자꾸 까먹네요. 핀봉 작업 한다는 게 안 해버릇 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되돌아박기 한번 해주시고 여기는 끝을 박으세요. 이게 시접이 1cm밖에 안 돼서 자 이거 여기도 끝을 이렇게 접으셔서 안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세요. 자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뒤돌아받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밑단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목 갈게요. 자 이게 지금 바이어스 목에다 할 바이어스고요. 자 이거를 한 장이면 좋긴 한데요. 제가 두 장이 됐네요. 연결하셔서 여기 가름솔 이게 바이어스로 쌌어요. 인바이어스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하시고 시접을 제가 얘가 조금 좁을 것 같거든요. 바이어스가 제가 이걸 4cm를 했는데요. 바이어스가 1cm가 조금 넘어요. 자 일단 제가 이거를 0.5만 박을게요. 자 이거를 겉에서 먼저 박아야겠네요. 뭐 인바이어스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인바이어스를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이 안쪽으로 인바이어스를 먼저 하고 여기 완성도로 생각하면 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바이어스 쌀 거라서 제가 그냥 할 건데 자 핀 꼽아서 가지고 왔고요. 혹시 매듭이 있으면 뒤 중심으로 좀 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박을게요. 제가 시접을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0.5cm. 바이어스 살짝 잡아당기세요. 하시고 자 이거를 안으로 넣어서 자 샘플은 여기를 박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침을 좀 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박으셔도 되고 손으로 뜨셔도 되고 되셨죠? 그래서 겉에서 이렇게 여기 사이즈가 1cm보다 조금 크게 나오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핀 꼽아서 가져왔고요. 이거를 겉에서 박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안에서 혹시 안 박히는 거는 손으로 조금 뜨세요. 안 그러면 겉에서 마무리를 하시거나 이거 사실은 저는 박고 싶진 않거든요. 빠질지 몰라서 조금 이쪽에다가 박을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끝에가 별로 이쁘지가 않네요. 제가 조금 위에서 박아서 얘가 다 박혔거든요. 해보세요. 여긴 어차피 바이어스라서 안단 처리가 아니라서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문제는 이제 다 끝났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단추 해서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